대본 측 허위 사실 악의적 비방 강력 대응 뉴스 속보. 가수 세븐 측이 악성 루머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세븐 소속사 119.9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떠도는 세븐의 성매매 관련 업측은 다시 한번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당시 국방부 내에서도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방 및 욕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씻지 못할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 더는 사실이 아닌 일로 악의성 짙은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마침표. 세븐 소속사 119.9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까지 세븐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소속사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떠도는 세븐의 성매매 관련 업측은 다시 한번 허위 사실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당시 국방부 내에서도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방 및 욕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씻지 못할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가수이기 이전의 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후 더는 사실이 아닌 일로 악의성 짙은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확실하게 밝힙니다. 세분은 관련 사실이 없고 법적으로도 혐의 없으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중 앞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분을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